전남 영암의 귀농 4년차 혜민 씨의 한우 농장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야, 이거 파이팅! 젊음과 패기로 열심히 농장을 늘려가는 중입니다. 와, 좋네 이거. 혜민 씨는 직접 키운 한우를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형님, 이거 국거리로 팔아도 지금 될 것 같은데, 형님? 아, 그러니까 남들이 자꾸 한우값 비싸다고 하는 거예요, 형님.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그동안 정성 들여 키운 소를 출하하는 날. 새벽부터 정신없이 준비해서 오시장에 도착했지만 1차 경매는 유찰입니다. 아, 2차 320이네. 떨어져가지고. 2차 경매도 유찰됐습니다. 이제 다시 집으로 가져가든가 아니면은 가격을 더 낮춰서 3차 경매를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과연 혜민 씨는 소를 팔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2차 경매까지 유찰된 상황. 혜민 씨는 3차 경매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54번 가겠습니다. 54번. 한 번만 하겠습니다. 320. 넘어가겠습니다. 3차 경매까지 유찰됐습니다. 아, 다시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담히 말은 했지만 마음이 착잡합니다. 경매가 끝나고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는 소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무래도 잘 키워서 새끼를 낳은 후에 다시 팔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지는 않는데 이제 또 뭐 더 잘 키워가지고 이제 마음이 아프네요. 집에 돌아와 고생한 소를 바로 우사로 돌려보냅니다. 혜민 씨도 아쉬운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여보세요? 차가 빠졌다고? 어디서? 뭐 차 돌리다가 밭에 지금 차가 빠져가지고 한번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우시장에 갔다가 허탕치고 왔는데 이번엔 차가 빠지는 사고까지. 아무래도 오늘은 일진이 안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나왔어? 저희 지금 거의 나왔어요. 너희 안 보이는데 이제 한 번 더 가면 내 축사 가는 길이거든. 아. 아니 여기 왜 여기로 가 여기 뭐 있다고 여기. 어? 몰랐어가지고. 어제 몇 분 왔다 갔다 했는데 어디로 가야 돼? 도대체 차가 어디에 빠졌다는 걸까요? 뭐 한다고 여기를 들어와가지고. 야, 뭐한테 들어갔어 여기? 아, 차 돌리려고. 길이 끊겨가지고. 차 돌리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안 나온다고? 네. 아니 뭐 시동이 안 걸려? 아, 시동 걸리는데 차가 아예 바퀴가 공회전. 아니 누가 봐도 들어가면 안 될 것인데 여기 왜 들어가? 아, 처음에 이게 앞에만 했다가 바퀴가 저 턱에 껴가지고 좀 더 빼서 나갈라 했는데 그래서 좀 과감하게 들어가 버렸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빼자고 이게. 강남 파라군 출신이라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나 광주 일학군 출신이야. 사고 안 치잖아. 어떡할 거냐고 말해. 아 이게 원래 전 저기서 할라 했는데 수환이가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강남 8학군이 문제구만. 상공이 많으면 이제 산으로 간다고 하듯이 예. 이번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공이 네. 친구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럼 사공이 잘못이다. 아, 그렇죠. 예. 저희 사실 사공이 아니었어요. 아, 그 뭐였어요? 저는 여기 그냥 차에 한 부품 정도 가만히 있었는데. 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네. 내가 책임져야지. 아, 자 밀어봐. 다시 밀어보자. 야 뒤에서 봐라 뒤에서. 아무리 밀어도 바퀴가 헛돌기만 해 차가 꼼짝도 안 하는데요.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안 되겠지. 트랙터 가져와야겠다. 가져와야 될 것 같아. 결국 승원 씨가 농장에 가서 트랙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트럭과 트랙터를 끈으로 연결합니다. 해보자, 승원아, 너는 응원하고 있어 거기서. 노래 불러. 드디어 트럭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차를 무사히 밖으로 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순간 마법처럼 그야말로 마법처럼 차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내내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무사히 해결돼서 다행입니다. 농장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왔습니다. 하연아 배 안 고파? 응. 고픈 거 같은데? 응.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배가 안 고프다. 배고픈 거 같은데? 우리 점심에 네. 닭백숙이나 맛있게 해 먹을까? 그럴까요? 응. 닭은 네가 잡아올 거야? 닭을 잡으러 가볼까 그럼? 응. 나도 같이 갈래? 응. 같이 가자. 하연이 닭 잡을 수 있어? 어깨끔 갑자. 가자. 아! 아버지가 집 옆에 만들어 놓은 닭장입니다. 소를 묶을 때 사용하는 줄을 준비해서 들고 갑니다. 가세요. 잡아봐 한 마리. 아빠 못 잡을 것 같은데? 어째 아빠보다 하윤이가 더 용감해 보이는데요? 자 가자 잡아. 잡아. 닭 한 마리 잡으려고 온 가족이 난리가 났습니다. 또 들어갔어. 아니, 그 밧줄로 잡으시려고요? 아, 밧줄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카보이도 아니고. 원래 닭이 너무 빨라. 더 빨라? 결국 줄을 버리고 남자답게 손으로 잡았습니다. 혜민 씨가 잡아온 닭을 손질해 어머니가 요리를 시작하시는데요. 토종 달걀, 엄나무와 황기 등 몸에 좋은 약재를 듬뿍 넣고 센 불에서 1시간 정도 충분히 끓여줍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지면 어머니는 식구들을 위해 보양식으로 닭백숙을 만드신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아버지까지 다섯 식구가 모두 모여 식사를 시작합니다. 양념 간장을 살짝 찍어 맛을 봅니다. 내가 잡아서 그런가 진짜 맛있구만. 참 고소하다. 아들 하윤이 입에도 맞을까요? 왜 뱉었어? 마이야는 너무 뜨겨. 혜민아, 닭 잡는 거 힘드는데 어떻게 잡았어? 아, 처음에 줄로 잡으려 했는데 안 잡혀가지고 하윤이랑 뛰어다니면서 잡았어요. 고생했다. 예, 새끼야, 그것이 뭐 서냐? 갈고리 이렇게 잡아야지.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노프로 잡냐? 응? 연습 많이 해봐, 뭐. 그래. 오르거나 가르거나 서울만 가면 돼. 하윤이 아빠 닭 잡을 때 너는 뭐 됐냐? 저 닭몰이 했는데 닭 몰다가 넘어져가지고. 닭이 너를 잡을 뻔했구나. 하루 종일 힘들었던 마음을 혜민 씨는 가족들에게 위로받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옵니다. 아니야. 야, 바빠 죽겠네. 왜 또 불러? 아, 나 할 일 많아야 보동아. 아니 바빠 죽겠네. 서민이 사람 뭐 다니 불러? 응? 보동이 부르긴 네가 신께 불렀지. 불러 와봐 보동아. 알았어. 몇 시에 나왔냐? 6시 일어나가지고 7시에 타려고 일찍 일어났지 오늘. 아, 나 부지런하다. 에이. 바쁘다는 말에 보길도에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구충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비타민 줘야 되니까 네가 저기 들어가고 송아지 좀 뿌려라. 송아지? 여기까지? 색감 뿌리면 돼. 아, 오케이, 알았어. 보성아, 한 마리당 한 번씩만 뿌려라. 비싼 거다. 어설프지만 열심히 하는데요. 구충제는 피부 표면에 닿기만 하면 효과가 있어 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됐다. 끝. 끝. 어렵지 않게 구충제 뿌리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손 나갔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송아지가 탈출했습니다. 네, 형 이게 두 마리야. 얘랑 얘잖아. 그럼 저기 열어볼래 그냥? 그럴까? 개월수에 따라 분류해놨는데 송아지가 다른 우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들어와. 저기 열어놨어? 들어가게? 아니. 거기 열어놔, 거기. 열어놨어. 그리고 네가 이쪽으로 못 가게 거기 있어. 저기. 뭐야 걔는? 야, 씨. 어째 심심할 만하면 송아지가 한 번씩 탈출하는 것 같습니다. 야,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왜 흘러가? 이걸 많이 일어났어야지. 여기를 다 아예 막았어야 돼. 저기서 이렇게 할게. 아, 내가 저기 갈게. 저기 갔다 와, 그럼.
근데 왜 나왔냐 애들? 아니 아까 약 준다고 살짝 열어놨거든. 어. 아 여기로 금방 나와버렸네. 아. 들어왔은 게 됐어? 네. 형 이거 오픈해. 송아지 추격전을 마무리하고 다음 할 작업은 비타민 주사입니다. 면역력 상승에 좋고 번식에도 도움이 되라고 1년에 두 번씩 비타민 주사를 맞추는데요. 특히 봄에는 벌레도 많이 생기고 꽃가루가 날려 면역력이 약해지는 소들이 많아 잊지 않고 챙겨서 놔주고 있습니다. 주사기 던져볼래? 한 개씩 던져. 이제 소를 키운 지 4년 차. 주사 정도는 아주 능숙하게 잘 놓습니다. 끝났다. 수고했어. 어. 가자. 어. 형 얘다 껴라. 오, 굿. 가자. 카보이. 오후엔 다행히 비가 그쳤습니다. 날씨가 개서 아들 하윤이와 나왔습니다. 형 오늘 뭐 중요한 날이라며? 사촌 동생이 뭔가 준비해 온 것 같은데요. 형 봐봐 이게 진짜 쉬운 거야. 멈추도 할 수 있어. 알았지? 아. Let's go. 해볼래? 엄마가 이렇게 좋아해. 해보자. 별로 뭐. 네. 이렇게 좋아해. 나는 뭐 좋아하는 얼굴 아니네요. 아, 저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예, 동생이나 와이프가 좋아해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시는 거예요? 형, 전문가가 아니로 컨나게. 컨나게. 컨텐츠가 나은 괴물. 어. 그게 나야. 괴물. 여기서 하자. 형 한번 봐봐. 이렇게 하고 어. 오른손부터 이렇게 나가고. 어. 아, 나 뒤돌아서 못 하겠어. 머리카락 이런 게 알아서 하게. 아. 어. 한번 해봐봐. 시작한다. 하나, 둘, 셋. 처음인데도 호흡이 척척 맞는데요. 하윤이도 신나게 따라 춥니다. 이번엔 모두 함께 춥니다. 돌아.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형 저기 문 닫고 이리 바로 나와야 돼. 문 열어줄게. 알았어. 아 나 넘어갈게 그냥. 기회 한 번이에요. 기회 한 번이야. 어디세요, 어? 여기서 이렇게 가야 돼. 내가 넘어간다고 이렇게. 계속해 연달아서. 소가 지나가면 끝이라 마음이 급한데 이 와중에 음악을 못 찾습니다. 급한 마음에 음악 없이 냅다 춤을 춥니다. 다시. 다 들어갔는데? 지금 다시 한다? 어. 아, 이미 손 다 갔어, 근데. 그러니까 다 갔어. 이게 순식간이야. 한 명 열어준 사람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영. 엄마, 이거 빠져. 어, 빠져. 아, 소가 안 나온대, 소가. 아. 나온다. 왜 다시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때, 거짓말처럼 다시 소가 밖으로 나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안 들려? 나 가운데 있어. 나온다, 빨리 같이. 간다. 일로 와. 동영상. 화이팅 하자. 자, 3, 2, 1.
예, 시작. 오른쪽. 꼭 성공하겠다는 생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모두 열심히 춤을 춥니다. 타이밍 못 맞추면 음악이 안 나오니까. 맞아. 아. 형, 리즈 망한 거 같고 파티 준비도 하러 가자. 가자. 렛츠고. 소의 먹이로 주려고 키우는 라이그라스 풀밭으로 형제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파티길래 트랙터까지 동원한 걸까요? 조금 길어지지 않았냐? 아니야, 이 정도 괜찮아. 오케이. 좋아. 사실 오늘은 혜민 씨 부부의 다섯 번째 결혼 기념일입니다. 네, 평소에도 제 지인들끼리 이렇게 자주 모여서 날씨 좋은 날 하거든요. 거의 제가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금방 해요. 아, 바람 좀. 아, 여기 앞에? 네. 와.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아이고, 그런데 날씨가 또 변덕을 부립니다. 바람이 좀 부는 거? 아, 근데 뭐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견뎌내야죠. 실내 조경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는 사촌 동생 보성 씨는 파티 준비에 거의 프로급입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혜민 씨 부부의 결혼 기념일 파티를 준비합니다. 다 안 해도 될 것 같아. 다 안 해도 될 것 같아. 하나 건너 하나 해. 하나 건너. 그렇게 해도 돼. 돌려볼래 반대로. 어디로 각도로 90도 각 그쪽으로 돌려볼래? 된 거 아니야? 옆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모두 함께 정성 들여 준비한 맛있는 음식부터 케이크와 과일, 화려한 꽃장식까지 파티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윤이도 아주 신이 났습니다. 가족 같은 친구들이 준비해준 따뜻한 파티가 시작됩니다. 준비 끝. 자, 주인공 입장해 주십시오. 박수. 이리 와요, 얼른. 이리 와. 이리 와. 자동차가 파이팅.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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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 거야? 감격스럽냐? 이런 날 축하가 빠질 수 없죠. 웃음이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좁아 사랑의 이 길 함께 가는 그대여 사랑해요 저 끝까지 사랑해요 저 끝까지 결혼 기념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동 받았어요. 뽀뽀해! 뽀뽀해! 오늘은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결혼 기념일이 될 것 같습니다. 금. 기분이 좋으니 음식도 꿀맛입니다. 하나, 둘, 셋.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혜민 씨의 귀농 생활. 앞으로도 오늘처럼 쭉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마이야르가 조금 올라왔을 때 한 번에 쫙 뒤집어야 육즙이 안 빠집니다. 아우 좀